경기장에서 남자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나요? 어떻게 돼요? 네, 같이 훈련도 하고 아무래도 올림픽의 첫 종목이었던 혼성계주 때문에 남자 선수들이랑 혼성계주 연습도 많이 하고 네. 2019 이제 시즌 때 네. 저희 혼성계주를 했었는데 아랑 선수랑 영광적이었던 그 샷이 기억이 나는데 아, 성적이 좋았군요, 둘이서. 네, 그때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저희가 혼성계주에서 혼성계주에서 네. 따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 주자로 뛰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아랑 선수가 1번이었어가지고 제가 아랑 선수를 미는 그 역할이었어요. 근데 제가 밀다 보니까 원래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밀 때는 좀 이 선수 그러니까 너무 이 선수까지 들었어요. 지금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. 이 선수 이 선수 다른 경우에는 넘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최대한 살살 밀고 조심히 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랑 선수를 밀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최고야 키가 거의 비슷하던데 그래서 제 힘을 다 써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이렇게 세게 밀어도 아랑 선수가 진짜 계주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 잘 타는 선수고 하다 보니까 그 속도를 이겨내고 하더라고요. 저는 반대로 너무 좋아요. 왜냐하면 최고가 그래도 제가 여자 선수들 중에는 있는 편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남자 선수들을 다 밀어봤어요. 연습 때도 다 밀어보고 이랬는데 동욱이 오빠는 진짜 제가 밀 때 여자 미는 것 같은 그럼 뭐 박용기는 말할 것도 없죠. 몸무게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윤기 오빠가 덜 나가지만 윤기 오빠는 약간 좀 작은데 좀 뭔가 들어찬 땅땅한 느낌이 나요.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. 김동욱 선수를 다시 한번 작아지셨네. 아, 잠깐 작아지네.